난이도를 더 깎으면 더 쉽긴 하겠죠? 아따 씨. 안돼! 이거 싫어! 이거 싫어! 이거 싫어! 이거 싫어! 아, 아까보다 더 안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것밖에 못 가, 3분의 1도 못 깎았어? 죽네.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지로 바꿀까요? 이지로 바꿔야 되나? 한 번 더. 소윤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메리골드님 그리고 다시 한번 만원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어렵네요. 이거를 제가 미리 저기를 안해서 그래. 파밍을 안하고 하니까 지금 점점 어려워지는거야. 아 이거 슬러그 말고 초반에 이걸로 좀 이 자식. 야, 했는데. 이거는 오 이거 나름 좋은데
다 기도하죠. 좋지 못한 때 타키를 소환했다. 이거 왜 안 맞아? 이거를 피하면서 저걸 어떻게 하냐고. 됐다, 했다, 했다, 했다. 또? 또 한다고? 그건 아니지. 어? 부활. 이건 승산이 있어 그나마.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이 자식아. 조금만 더 와. 야, 저거 저기 안 통하네. 잠깐만, 잠깐만, 그러지 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으아! 어! 먹었잖아. 잘했는데. 보셨어요? 못 봤죠? 못 봤을 거야. 로딩이 좀 기네요 이번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해서 뭘 얻을 건데? 어? 내가 아 심기일전하는 의미로 옷도 좀 아, 뭘 입어줄까? 원하시는 거 있나요? 뭐를 입고 싸우면 잘 싸운 킬빌, 킬빌 가자. 스킨시트야? 죽을래요? 킬빌 빰빰 다 죽었어. 어 이거 왜 두 개밖에 없어?
덤벼 이 자식아. 아, 꼭 내가 변신하면은 얘 이런다. 어? 뭐야, 아픈 거야? 맞은 거야? 타키, 이거밖에 안 돼, 타키? 타키. 이렇지 않았잖아, 타키. 타키 왜 그랬어? 하지 말아요. 하지 말어라. 하지 말어라. 하지 말어라. 왔어. 이거 왜 안 없어져? 이 자식이 찌질러. 어딘데 어딘데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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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시작이네. 자꾸 못 살겠구네. 이거 뭐야? 탄이 이걸로 되나? 탄이 안 되는데? 이걸로 하면 어떻게 돼? 안 되네. 야, 탄이 안 되잖아. 아, 안 돼. 탄이 없잖아. 이거 즉사기야, 즉사기. 이건 피할 수가 없어. 즉사기라. 개같이 부활! 하드로 하니까 더 쉽네요. 뭐야, 출산을 했네? 인간? 저 얼굴 어디선가. 두둥. 설마 레이븐 씨의 그 레이븐? 계속. 맞아요.
그 기록을 남겼다. 어, 기록 남겼더네. 맨 얼굴을 보이고 말았군. 맨 얼굴이 이쁜데 진작에 맨 얼굴로 다니지. 사라졌어요. 괜찮아? 나보다는 저 오르칼림을. 야, 이 새끼 너 죽은 줄 알았더니 죽은 척 하고 있었어? 아, 자식 진짜. 그래, 싸울 힘 없으면 그냥 죽은 척 하는 게 낫지. 오르칼 뭔데 왜 그러는데? 오르칼리. 늦지 않게 도착했군. 이건 오르칼리 몸이 네이티브였어. 이게 내 진짜 모습이라. 네? 난 인간이 아닐세. 안드로에이도스와 네이티브, 그 첫 융합체. 말 그대로 최초의 알파 네이티브라네. 그러나 야, 여태까지 알파 네이티브 잡아서 살상을 계속 죽였는데 그 최초의 알파 네이티브였다니. 콜로니 폴의 여파에 휩쓸려 죽어가던 나를 사람들이 보살펴주었. 싸워야 할 의미를 잃어버린 순간이었지. 알파의 힘을 봉인한 나는 지상에 남은 사람들을 규합해 자이온을 건설했네. 이들을 지켜주고 쉴 곳을 만든 것이 속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정체를 숨기고 있었네만, 레이븐을 막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네. 알파 코어는 전부 모았는가? 하나만 못 구했어요. 우주에서 잃어버렸어. 그런 게로군. 고맙네. 내 역할을 하나 남겨주었어. 오르칼도 알파 네이티브니까 코어가 있겠지. 할머니 고쟁이에서 알사탕 꺼내주듯이 꺼내주네요. 네 코어가 이곳에 모였군. 여기 마스터 코일세. 이걸 가지고 엘더를 만나게. 그 뒤는 자네 몫이야. 여태까지 내 몫이었는데요. 할아버지, 여태까지 제 몫이었어 다. 할아버지 이러지 마세요. 할아버지.
모두 제대로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 아니에요. 어? 이보와 릴리 덕분에 카야는 이렇게 무사할 수 있었는걸요? 서브캐 안에도 나와, 마중 나와주네? 배웅 나와주네? 대사 칠 사람이 필요해서 그랬구나. 원래 여기 서브캐 다 하면은 제가 도와준 그 준비하고 있을게요. NPC들이 더 이렇게 앞에 쫙 서있거든요. 더 근데 카야 혼자 있네. 카야 천사님 안녕하세요. 날씨든 가게든 자이온이든 사는 얘기는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아 우울하게 이럴 게 아닌데 어쩐 일이세요? 상점 상점 지금 우울할 때야? 팔 거 빨리 팔아야지. 자식 말이야. 살 게 없다. 내비둬. 들어가시려고요? 그래, 기회가 있으면 들를게. 감사합니다. 와, 이 옷도 야광이었네.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는 여기를 못 들어가요. 얘네가 얘네가 막고 있어서 못 들어가요. 서브캐를 하고 싶어도 이제 못해요. 진짜 이제 마지막이라는 거지. 그래서 저 레이븐을 깨고 나서 아마 뭐야? 아, 아까 먹은 거 필요없고 깨고 나서 먹은 게 이제 이거예요. 레이븐 슈트. 이게 이제 레이븐 옷이야. 근데 너무 거추장스럽죠? 뭐가 앞에서 앞뒤로 그냥 앞뒤로 너무 거추장스러워서 아, 이거 참 디자인이 좋은데 어딘가 하나씩 뭐가 좀 이상해. 원래 다 나와있어요. 아, 이제 최후의 결전은 무슨 옷으로 할까요? 아, 뒤에 얻나? 아무튼 아무튼 그래요. 이들이 이거? 비키니. 아, 비키니는 안 돼. 몰입이 안 돼. 이들이로 가. 비키니는 나 혼자 파밍 다닐 때 입을 때가 제일 좋아요. 진짜 원해? 진짜 원하면 가고. 대신에 여러분 후방 주의하시고. 비키니보다 디테일을 위주로 보니까 차라리 이런 게 낫지 않나? 이게 그냥 비키니보다 더 섹시해요. 얘가 그냥 비키니는 뒤에 기계처럼 막 돼 있는데 얘는 그냥 사람처럼 돼 있잖아. 오, 뭘 또 원추원추해. 진심 원하는 거야? 아니면 요거 요것도 있고. 아까 그게 더 낫다 그죠? 아까 게 낫죠? 수영복은 제가 후방인데 뭔 걱정이. 이걸로 갑시다 그러면. 나 이걸로 간다 그냥 진짜. 가자. 이제 네스트로 가는 건가요? 그래야겠지. 마스터 코어도 얻었으니. 근데 아담이 마음에 걸리는데. 그러게요. 자이온에도 똥 싸다가 빠져 죽었다.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오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바이크의 배터리가 바닥났거나 한 건 아닐 테고. 바이크! 맞아요, 바이크예요.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응?
아담의 바이크에 위치 추적기가 장착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바이크를 버려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달아놨다고. 릴리, 어딘지 알아낼 수 있겠어? 물론이죠. 바로 출발할까요? 고! 그래, 가자. 가자! 네, 어서 테트라포드로 가요. 근데 옷을 갈아입으니까 채팅이 늘어난 거는 기분 탓이겠죠? 진작에 갈아입을 걸 그랬나? 아까는 미나미님 혼자서만 채팅 쳐가지고 내가 어?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게임 방송 해달란 소리 하지 마 하려 그랬는데 내가. 여기서부터는 테트라포드로 지나가기 어렵겠네요. 여긴 맞아요. 네스트. 인원 차이는 없어요. 이부도 눈치챘겠지만 바이크의 신호는 이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봤자 한 세네 명.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어요. 아담은 대체 어떻게 된 걸까? 릴리, 설마 함께 가려고? 저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고요. 갑자기 아이언맨이 됐네. 왜 신세 만져서? 어쩌면 엘더와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 로봇 이거 멋있다. 이거 피규어로 갖고 싶다.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 알았어. 저 하드 모드로 하니까 더 볼만하죠. 오, 야, 나 태워주면 안 되는 거야? 추락한 콜로니 모듈 같아요. 좀 살펴보는 게 좋겠어. 오. 아니 나 태우고 가면 되잖아. 레거시가 있어. 좀 전에 자이온을 공격. 레거시 겁나 큰데 이거? 그 레이븐의 기록. 또 무슨 내용이 있을지 두려워요. 아 정작 2차 다이버, 저건 조그맣구나. 109일차 레거시 어카운트 레이븐. 아마도 마지막 기록이 될 것이다. 우린 마더 스피어를 인류의 어머니라 부르며 칭송하지 않았던가? 마더 스피어는 인류를 파멸로부터 구원했고 우리에게 생명과 요람을 준 절대 불변의 존재였다. 하지만 우리가 콜로니에서 누렸던 안식은 마더 스피어의 손에 묻은 피로 빚어진 것이었다. 마더 스피어가 일으킨 반란은 전쟁으로 번졌고 인류는 끔찍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남아있는 인류는 네이티브로 진화를 거듭했고. 그게 진화인 거 맞아? 마더스피어 그냥 징그럽게 변한 거잖아. 마더스피어는 콜로니의 침식을 막기 위해 궤도링을 붕괴시키고 콜로니 30여 개를 추락시켰다. 지상에 쏟아져 내린 궤도링의 잔해들은 대재앙의 파도가 되어 지구를 휩쓸었다. 그렇게 인류의 문명은 종말을 맞은 것이다. 보아라, 네이티브만이 남은 지구를 기억하라. 최후의 전쟁의 시작과 끝에 마더스피어가 있음을 잊지 마라. 우린 뒤틀어진 장기판의 말이었음을. 저렇게 명언을 남기시고 괴물이 되셨네. 이건 레이븐의 망상이에요. 지상이 황폐해진 건 다 네이티브 탓이잖아요. 우리는 누군가 만들어낸 기계 덩어리가 아닌 거고요. 이브, 그렇죠. 끝까지 부정하는군. 그렇다고 말해줘요.
근데 이거 진짜 타기 불편하겠다. 이걸 어떻게 허리도 못 피잖아 이거. 아 필 수 있구나. 여기가 뚫려 있구나. 오 이거 대량으로 사놔야지. 오 이거 80몇 개는 아니지. 세 개만 사자. 수납이 많은 거는 냅두고 탄환 패키지 일단 사고. 이게 와 이걸 진짜 요거만 썼더니 이게 없구나. 네, 진짜 최종 보스가 있겠죠? 지금 분위기가 뭔가 꼬랑꼬랑하죠? 왠지 누군지 알 것만 같은. 레이븐? 이 자식이. 레이븐아. 이브아. 난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난 그저 널 그분께 인도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을. 내가 남긴 레거시마저도 계획의 일부가 됐지. 뭐 진실을 깨닫고 여기까지 온 걸 축하해. 어 죄송. 그분을 만나지 못했지만 말이야. 허세. 닥쳐! 닥키를 그렇게 만든 주제에 진실 따위 입에 담으려 하지 마. 모르겠어? 야, 나 지금 마다스피어야. 방어력 만렙이야. 아무것도 몰랐을 거면서. 난 오랫동안 그분을 모셨지. 누구보다도 그분을 잘 포이. 알아. 넌 몰라. 그분의 아픔, 분노, 고뇌를 아무것도. 선택받았다고 잘난 척하는 것도 여기까지야, 이브. 내 뭘 했는데? 지들 뭐 누군지도 모르는 애가 선택해놓고. 이번엔 물러나 있어줘. 이건 나의 싸움이니까. 와 여기 OST 이거 좋지. 이 모습으로 싸워야 하던. 내가 그럼 아 장비를 변경할 수 없다니. 니코. 니코. 모두가 알고 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진실이 있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하드 모드라서 아까처럼 그렇게 계속 죽을 일은 없을 거야. 넌 이제 지나치게 많은 걸 알아버렸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마더스피어나 콜로니에게 너의 과잉 정보는 불필요해. 콜로니 볼 때와 똑같이 버려질 거야. 너희들 모두 쓰레기처럼.
아 진짜 왜 저러는 거야. 아 하던데 도와줘. 으아! 아유, 재수없어. 마지막이다. 이야! 팔이 없쥬? 오 무서운 컨트롤러 배터리 전력이 안돼. 까마귀 모드일 때가 더 센 것 같은데. 아 지금 하드 모드라 그래요. 잘해냈어. 뭘 망설이나. 아까랑 같은 모드였으면 한 수십 번 죽었을 거야. 같은 인간이라서. 괜찮아. 우린 인간도 아니잖아. 까마귀는 좀 그런 게 있었지. 근데 하여튼 얘는 뭐 그냥 메인프레임의 신경 섬유와 엑소스파이는 모두 끊어졌어. 스토리상 한 번 더 싸우는 거라. 이걸로 더는 싸우지 못하겠지. 넌 내게서 소중한 것을 많이 뺏어갔어. 너는 나한테 모욕감을 줬어. 끝을 볼 자격을 줄게. 이대로 말이야. 뭐야? 뭐하는 짓이야? 너 따위가 뭔데?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 죽여! 와서 죽이라고! 처음도 아니잖아? 릴리, 가자. 이보, 거기서! 어서 끝을 내! 이보! 이보! 이보는 끝을 이라고 했는데 레이브는 끝을 이라고 하네요. 이브가 옳죠. 도루마무 도루마무 거래를 하러 왔다. 야, 안 어울리잖아. 이런 웅장한 데 저거 입고 있으니까 안 어울리잖아.
찐찐 최종 완벽 보스 찐막 라스트 진짜 최종. 아, 가나요? 여기가 베스트. 모든 네이티브가 여기서 태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치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이야. 진짜 생명이 태어나는 건 이런 거구나 싶은. 엥? 이 길의 끝에 엘더가 있지 않을까요? 여긴 너무나도 고요해. 그리고 평화로워. 뭐 태어났다. 바로 죽네. 엘더는 우리가 온 것을 알고 있어. 어디선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겠지. 나 옷 갈아입을래. 몰입이 안 돼. 뭘 입을까? 이걸로 갑시다. 길 위에 네이티브가 보이질 않아. 마치 누구의 방해도 받고 싶지 않다는 듯이. 진짜 마지막 저장. 여기서 엔딩 부분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래도 30까지는 오네요. 오, 40이 최고라고 했는데. 레스트에도 캠프가 있네요. 레이븐이 설치한 걸 거야. 엘더와 만나 운명이 바뀐 뒤로는 사용될 일은 없었겠지. 그래도 작동이 돼서 다행이에요. 맞아. 마지막 내 것이라는 느낌이네. 우와. 여정의 종착지가. 더러워. 그가 나타났다. 똥싸게. 기다렸어, 이브. 재수 없어, 아담. 역시 너였구나. 아담이 왜 여기에? 똥 묻은 거 봐. 폼 잡기는.
수염이나 깎아라. 실망을 남겨줘서 미안해, 이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 처음부터 아담이. 그래, 그 모든 것이 다 나로 인해 아담 소나기에 놀아난 거지. 그러니까 새똥, 새똥 같잖아. 아니, 엘더라고 불러야 하나? 엘더였다.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거야? 날 구하는 척하고 내 임무를 돕는 척하고 자이온을 위하는 척하면서 도대체 뭘 원했던 거냐고. 속죄와 치유라고 해야. 모든 게 아담할 것 같아요. 뭐야. 내가 한 모든 일들은 진심이었어. 말장난 따윈 집어치워. 소중한 나의 동료들, 그리고 널 신뢰했던 자이온 사람들, 그들이 왜 죽어야만 했는지 말해. 그래, 너한텐 분노할 자격이 있어. 잊고 말고. 엘더 네이티브, 지금은 이봐, 들어줘. 먼저 레이븐의 일에 대해선 미안해. 그러니까 레이븐이 계속 그랬잖아. 왜 널 선택하냐고. 자기를 선택 안 하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오르칼과 같았던 거야. 알고 있겠지만 너희는 구인류가 만든 인간의 복제품이야. 그리고 우린 지금 그저 괴물일 뿐이지. 아쉽게도 그 둘은 서로 공존할 수 없었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의 나약함 때문이었어. 우린 너희들을 받아들이기엔 덜 성숙한 존재였던 거야.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결정으로 인한 비극이 일어났고, 결국 살아남기 위해 인간성을 버리고 말았지. 그리고는 우리 우주로 쫓아내버렸잖아. 지성은 두 인류가 공존하기에는 너무 좁았으니까. 하지만 네이티브가 모두 없어진다고 해도 너희가 인간을 계승한다는 건 불가능해. 어떠한 유전적 종의 접점도 없고 만들어진 존재인 것 또한 사실이니까.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이 처참한 사륙전을. 생긴 건 그래도 더 인간같이 생겼는데? 맞아. 어? 너네보다? 난 그 방법을 찾기 위해 수십 년을 연구했어. 진짜 우리 모두가 신인류가 되는 법을. 가장 진보된 유니지너스 바디의 안드로에이도스. 유니지너스 바디의 안드로에이도스. 본능에 잠식당하지. 아, 유니지너스 바디의 안드로에이도스. 재료는 엘레강스하고 이 두 가지야. 설마. 그래, 그건 바로 너와 나. 이봐, 마지막 거래를 제안할게. 하나가 되자. 너와 내가 하나로 융합하는 거야. 퓨전. 단 하나의 진화한 인류로 우리가 함께 융합한다면 진정한 신. 성경의 첫 인류인 아담과 이브를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돼. 이거 들을 가치도 없는 얘기예요, 이브. 이대로라면 마더스피어는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할 거야. 다시 한번 콜로니가 지상으로 떨어져도 이상할 건 없지. 알겠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을 거야. 이건 인간이 나아가야 할 길이 아니야. 그렇다고 해도 지금 이 융합이 올바른 길이라는 증거는 없어. 특히나 네가 그동안 저지른 짓을 생각하면. 맞아, 릴리. 하지만 난 구인류와 신인류의 구원을 바라는 데 있어서 계속 진심이었어.
릴리, 이걸 받아. 아, 진짜 저 얼굴 때문에 더 뭔가 왜 얼굴을 마지막 하이포세리아 이렇게 했을까? 이브가 어떤 선택을 하던 자이온을 구할 수 있어. 그렇게 해준다면 정말 고마울 거야. 그리고 이브, 의도된 거겠지? 오히려 더 진짜 인간처럼 보이게 하려고? 나와 융합한다면 엘도라는 존재는 소멸하고 마라. 영원히. 이것보다 확실한 임무 한 수가 있을까? 자, 내 손을 잡아, 내 이브. 손을 잡아봐. 널 구하고, 우릴 구하고, 모두를 구하자. 손을 잡으면 본인이 이제 완전 소멸이 되는 거라 그렇게 보면은 맞긴 한데, 자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나옵니다. 손을 잡는다, 잡지 않는다. 하지만 쟤는 똥 싸고 똥을 손을 안 닦은 것 같아서 잡지 않겠습니다. 미안,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 너무 더러워. 마더스피어의 대의가 아무리 피로 물들여졌다 해도, 그리고 구인류를 짊어진 너의 내 손을 잡아봐 하던 애도 쫓겨났는데, 그러니까 이젠 그런 것들로 나를 움직이게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지금의 모습인 나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내가 하는 거야. 너를 쓰러뜨린다는 결정까지도. 그래, 그것도 참 너다워. 완전히 인정해, 이브. 하지만 내게도 지켜야 할 것들이 남아있어. 이브, 잘 부탁해. 싸우자는 건가? 아담, 이번엔 이브 혼자가 아니라고! 릴리, 너는 싸우지 말아줘. 어? 누구 맘대로? 내 맘대로. 어느새... 헐. 아담. 아담한 새끼. 죽어. 나아가야 할 길이 아니야.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잔인한 법이지. 뭐야, 왜 공격을 안 해? 거울 같은 저 그대를 본다면 또 왜 공격을 안 해? 일부러 그런 거야? 공격을 안 하네? 안 통하죠? 릴리. 전혀 안 통하죠? 오. 릴리. 미안. 뭐해? 헐. 릴리, 뒤로 피해. 아, 죽은 건 아니구나. 이제부터 진짜 싸움인가? 이브, 역시 넌 대단해. 나도 나를 버리고 괴물이 되어야겠어. 쫄. 어? 어? 아,
깜짝이야. 이분 저기 릴린 줄 알았잖아. 우와, 이건 뭐야? 우와, 뭐야? 진짜 이나리우스 같다. 어쩐지 아까 공격을 안 하더라. 아, 그냥 칼질만 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아, BGM. 다케! 네가 나올 차례야! 어, 또 이것도 또 있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여기 또 있어, 또 있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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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못 죽인 거야? 즉사 앙 죽음. 아, 왜 이렇게 안 죽어? 개같이 부활. 아, 이거 쓰지 말걸. 총알이 없는데. 뭐야 이건 또. 이건 또 뭐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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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와, 씨. 되게 어렵다 이거. 어, 안 돼, 나 죽어. 야, 이거 먹었잖아. 제발, 제발 죽어줘. 나 총알 없단 말이야. 즉사기 같은 거 하지 말고.
아 하지마 그거 하지마 나 총알 없는데 죽었다 끝났다 아 어떡하죠 이걸로 되나? 아이고 맞추기가 어려워 안돼 죽었어 나 얘들아 안녕 다시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뭐 있어요 그거? 바로 딱 붙는 거 있어? 조절 원거리 조준 보정이 있네 이게 있었네 어, 라곤은 돼있는데? 왜? 라곤이 돼있는데 왜 안됐지 라곤이? 적한테만 라곤 되는건가? 아까 걔한테는 안되는건가? 자 한번 더 합니다 어디였냐 아까 조작이었나? 어. 화장실 좀 갔다 와서 엔딩 보도록 하지요. 심쿵! 니금지 즉사기에서 유도탄이 먹히나? 안 먹히죠. 그냥 적 본체에만 하겠지?
안 끝났습니다. 설마 그 컷신 또 봐야 돼? 아니지? 여기서 선택을 바꿀 수도 있나? 바로 싸우겠지? 그러네. 선택은 되돌릴 수 없다. 아하이씨. 다 맞아, 다 맞아. 다 맞네, 다 맞아. 다 맞아, 다 맞아. 지금이니? 어이, 아. 왜 이렇게 안 맞아? 에헤이. 에헤이. 안 돼! 하나! 안 돼! 저거 하나! 다시 하겠습니다. 아, 저 하나가 느려지는 거 별론데? 즉사기는 진짜 너무 사기 아니냐고. 근데 이걸 어려움으로 깨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진짜 변태다. 이거 한번 막아볼까? 막아볼까? 안 막아지네? 안 막아져! 우와 미쳤다! 아이씨 그지 같네 이거. 야 이거 더 별론 것 같아. 느려지게 하는 거. 맞아볼까가 막아볼까 했는데 맞아볼까가 돼버렸어. 야 벗어나. 진짜 제대로 하자. 가까운 애부터. 야야야야야야! 됐어! 시켜버려!
뭐야 뭔데 이게 뭐야 또 아까 그거구나 이거 야 막았어 야야야 총알을 내가 아끼고 싶지가 않은 게 아닌데 또 나왔어. 아, 야, 이거 너무 느리잖아. 아, 죽겠다, 이번에. 아, 이거 안 좋은데. 이거 너무 느린 거. 아, 이거 지금 못 바꾸잖아. 바꿀 수 있나? 바꿀 수 있네. 아. 7 정도? 근데 이미 늦었어 나. 한번 보 부활을 한번 부활해야겠네. 개같이 부활. 살려주세요. 잠깐만요. 살려주세요. 아 이런 건 다 필요 없는데 이제. 아 총 뭐지 좋은 게 없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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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인 건가? 죽인 건가? 그런 건가? 깬 건가? 요호! 다 잘라버려! 오호! 왜 즉사기가 두 번이냐고요? 내가 너무 잘해서 세 번을 쓸 겨를조차 주지 않아서. 아담, 미안해. 이봐, 이것으로 구인류의 역사는 끝날 거야. 너의 의지가 행동이 지금의 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모두를 인도하기를.
원매 뼈다귀가 돼버렸네. 아담. 안녕. 이브. 아, 내가 아까 바꾼 게 진동을 낮춘 거구나. 지도를 만드는 것과 같죠. 그러다 보면 어? 얘가 오히려 릴리 아니야? 릴리 매드윗 맞을 때도 있답니다. 그래요. 미래를 읽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당신의 결정을 존중해요, 이브. 기쁘고 또 슬프네요. 나는 당신들을 기다릴게요. 그리고 확인할게요. 마더스피어. 드디어 끝난 건가요? 얘가 마더스피어였어. 그래요, 이브. 그리고 릴리, 집으로 갈 시간이에요. 먼저 마더스피어를 직접 만나보자. 우린 그녀에게 궁금한 게 있잖아. 아주 디자인 특이하다. 보여요. 그런데 뭐야? 응? 뭔데 이게? 어찌되는 건데? 이해를 못하겠네. 뭐 지구를 감싸고 뭐 어쨌다는 거야?
다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인류는 멸망하고. 제가 일부러 배드엔딩으로 선택한 거예요. 진엔딩을 이미 봤다고 했잖아. 그거 내가 보여드릴게. 건너뛰기 없어? 근데 개인적으로는 나는 마지막 장면 빼고는 연출이랑 뭐 이런 거랑은 이게 더 좋았어. 진실을 위한 여정은 계속된다. 아니 1회차 때 진엔딩을 봤다니까. 1회차 때는 릴리 다 100% 호감도 다 채워서. 왜 내 말을 못 믿어. 내 보여준다고. 비디오 클립. 이브리스의 메모리 스틱에 해킹 코드가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잠깐만. 그걸 한 거야. 그러니까 선택한 거야. 손을 잡는다. 손을 잡는다를 선택을 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릴리 호감도가 100%인 상황에서 손을 잡는다 인 거거든요. 그걸 했더니 손을 잡았더니 지금 앞부분이 좀 잘렸... 아 아니다, 이걸 먼저 보면 되겠구나. 미안 이걸 먼저 보면 된다. 기다렸어, 이브. 역시 너였구나, 아담. 볼륨이 왜 작지 더? 왜 여기에? 내가 녹화를 떠났지. 여기는 스킵을 해야겠죠? 이상은 우리 모두가 신인류가 되는 법을 가장 진보된 유... 유니브너스. 너와 내가 하나로 융합하는 거야. 단 하나의 진화한 인류로 우리가 함께 융합한다면 진정한 신인류의 씨앗이 될 수 있어. 말도 안 돼. 이거 들을 가치도 없는 얘기예요, 이브. 이대로라면 마더스피어는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할 거야. 다시 한번 콜로니가 지상으로 떨어져도 이상할 건 없지. 알겠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을 거야. 진짜 말 많았구나. 이건 인간이 나아가야 계속 진심이었어. 자 이제 합니다. 아 이거 아니구나. 데리아, 이브가 어떤 선택을 하던 자이온을 구할 수 있어. 우린 씨앗 공포증이 있다고. 정말 고마울 거야. 그리고 이브, 너의 임무는 나를 제거하는 것. 나와 융합한다면 엘도라는 존재는 소멸하고 마라. 진짜 발 맞네. 그나마 다행히 제가 1회차 때 호감도 100% 채우고 손을 잡는다를 선택해야 진엔딩이거든요. 릴리 호감도 100% 채운 다음에. 근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하다가 된 거야. 그나마 진엔딩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됐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녹화를 떠났다는 거. 아 완벽했다.
왓서비는 다 계획이 있었지. 이브! 안 돼요! 여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의 존재 의의는 엘더를 제거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것. 네이티브. 안경이 좀 거슬리긴 하지만. 어느 쪽이 진짜 인류일까? 한 종을 멸절시키고 다른 종만 남게 된다면. 아니 설득을 당했다기보다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 뭐 저는 솔직히 지금도 스토리가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아요. 그 길의 끝을 그저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야. 게임을 두 번이나 했는데도 정확히 이해가 안 돼. 우리는 서로의 거울 같은 존재. 너의 선택이 당장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줄 수는 없겠지만 미래의 열쇠가 될 것만은 분명해. 자. 그래. 나는 솔직히 좀 여기서 겁났어. 이렇게 해서 합쳐지면 어떤 더 괴기스러운 모습이 될지 그게 더 겁났어. 난 그래서 이거 배드엔딩인가? 막 몸은 여잔데 얼굴은 아담이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발만 좀 이상하고 그나마. 이브예요? 뭐라 말하기는 힘들지만 릴리, 네가 기억하고 있는 이브가 맞아. 걱정했잖아요. 제가 모르는 사람이 될까봐. 릴리. 콜로니와 커넥트 완료. 프로토콜 전송 중. 주변에 강력한 네이티브 반응. 전쟁 모드로 전환합니다. 야, 의도치 않게. AI 때문에. 강력한 네이티브 반응으로 전쟁 모드로 전환이 돼가지고. 세상에, 최종 보스가 릴리가 돼버렸어. 볼륨 못 키우나? 이렇게 해서 좀 몇 번 죽죠? 또? 그러다가 잠시만요. 자, 일로 갈까요? 이브리스의 메모리 스틱에 해킹 코드가 있어요. 네, 잘 자요, 메리골드님. 릴리는 그래도 다행히 빠져나왔고.
너와 나를 가로막는 건 없어. 진짜 짱짱맨이 됐죠. 릴리는 싸우는 애는 아니니까 숨을 수밖에 없지. 전투 요원은 아니니까. 근데 마지막까지 저 드론이 쫓아다니는 건 조금 별론 것 같아. 릴리도 지금 숨어 있는 마당에. 사지를 절단해버릴. 으아. 이상해. 이브! 릴리, 괜찮아? 이브! 나 혼자 버려지는 줄 알았어요. 뭐 여태까지 별의별 옷 다 봐놓고 뭐 뭐 이 정도 가지고. 릴리 반드시 그럴 거야.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 그래. 그리고 더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겠지. 먼저 테트라포드로 돌아가자. 아, 노래 너무 좋아. 저는 맨날 별만 헤아려. 달빛과 인공위성과 반사광. 미래를 읽는다는 건 그런 밤하늘에서 어떤 별 하나를 찾아내려 하는 것과 같죠. 나는 인류의 미래를 섬기지만 그 미래가 릴리 매드윗. 그렇지만 아버지를 위해 포기할 수는 없어요. 나를 낳으신 분, 가르친 분, 이제는 사라지신 분. 그래요. 나는 당신이 그 미래가 맞는지 확인해야만 합니다. 마더 스피어? 반갑습니다, 이브. 그리고 릴리, 당신은 내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켜 주었어요. 마지막 선택은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마더스피어 자체를 아담이 만든 거야. 이것으로 이브 프로토콜이 종료됩니다. 도저히 모르겠다. 누가 이 유튜브에 올린 거 한번 봐야지. 정리해서 올린 걸 좀 봐야지. 이 스토리를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그 중간중간 시체들한테 나오는 그 있잖아요, 짤막짤막하게 글씨 써있는 거, 그걸 다 읽어봐야지 완벽하게 이해될 것 같아.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고. 조금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뭔가 좀 스토리를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면 참 좋은데 뭔가 너무 좀 어렵게 해놨어. 그럼 아까 배드엔딩 때 나왔던 게 이건가? 지구 쪽으로 뭔가 이렇게 감싸가지고 그 뺐던 그게 이 장면인 건가? 근데 지금은 이브가 짱짱맨이 돼서 얘네를 상대해서 싸우지만 아까는 우주선 타고 날아가가지고 지구가 그냥 그대로 멸망한다는 뜻인 건가? 은유님도 야레야레 쓰네. MG잖아. 이렇게 싸우면서 이제 페이드 아웃 되거든요. 네, 짱짱맨이 된 이제 이브가 맞서서 싸우면서 이제 지구를 지킨다 뭐 이런 의미겠지. 엘더가 죽어서 인류 멸망이고 이거는 이브가 새로운 인류가 된다. 그렇군요. 어, 이건 쿠키 영상도 있어요. 맞아, 그러고 보니까. 처음 이브가 내려왔을 때가 생각이 나는군요. 아까 아담이 준 거. 그래서 이제 자이온은 다시 재건이 되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렇게 내리면서 내려찍게 하는 거야? 점프해서 뭔가 살려주는 척 해놓고 이브가 점프해서 내려찍게 하면서 또 인류를 몰살시키는 거야. 자, 이렇게 진엔딩도 보셨습니다. 노멀만 못 봤죠. 노멀은 유튜브에서 찾아보세요. 궁금하시면. 이렇게 해서 스텔라 블레이드 함께 하셨습니다. 나중에 조만간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내년이라 그랬나? 하여튼 DLC가 또 나온다고 하거든요. 니오 오토마타 콜라보로 그때 또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른 게임으로 나중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지요. 그리고 일요일날 공포라디오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왓썹 게임 채널 스텔라 블레이드 플레이였습니다.